약속이랑 끓여먹고 바가지는 부잣집에 바라다가 저 어린 자식들을 구원합시다. 이렇게 좀 제가 바꾼 거죠. 완전 힙합인데? 쇼미더머니에 나가 되겠는데요? 우리 괜찮나요? 지리산 폭포수 옆에서 연습을 했어요. 진짜 폭포수에 가서 하는 거예요? 네. 왜 거기서 하냐면 아침부터 비가 와서 이렇게 차에서 인사드리게 됐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소리를 하는 소리꾼 안소은입니다. 소리꾼이라고 하시면은 네. 판소리 하시는 네, 판소리요. 목소리가 좀 허스키하죠. 원래 조금 이거보다 살짝 더 깨꼬리인데 요 근래 이제 레슨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 상태가 조금 더 안 좋아요. 아침부터 어디로 이동하고 계세요? 네, 지금 애들이 방학이어가지고요. 방학 특강으로 소리를 더 연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시간을 갖고자 아침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는 공연보다 아이들 레슨 위주로 활동을 많이 하세요? 지금 방학이라서 좀 시간이 이렇게 있는데 학기 중에는 오전에는 거의 학교 수업 강의를 나가고요. 수업을 끝나고 돌아오면 레슨을 해주고 또 공연도 하고 비중을 말하라면 강의가 제일 많은 거고요. 때마다 공연이 더 많을 때도 있고 평균을 지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는 공연이 어땠어요? 코로나 전에는 공연이 많이 있었거든요. 제 공연도 많았지만 아이들 공연도 많았어요. 작년에 이제 다시 복귀가 많이 됐는데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조금 더 적은 거예요. 판소리 공연은 대부분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극장, 예술회관 이런 데가 많이 있고요. 때마다 학교에 찾아가는 공연, 행사 같은 공연 그런 것들을 많이 하죠. 제가 이 판소리 하면은 TV에서만 좀 접해봤는데 정확히 판소리에 대한 정의를 좀 알 수 있을까요? 판이 뭐냐면 소리판, 놀이판, 판을 벌린다. 소리는 노래를 뜻한 거예요. 어떤 무대든 판이라는 거에 노래를 한다. 그런 걸로 판소리라는 명칭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이 판소리를 창이라고 이렇게 부르긴 했어요. 창. 창도 맞는 말인데 어느 날 특징적으로 이제 말을 하면 판소리 이렇게 정해진 거죠. 판소리도 TV에서 봤을 때 가야금을 연주하시면서 하시는 분도 계셨고 다른 장구나 이런 연주하시는 분 안에서 또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네. 그런 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판소리 하는 사람이 기본으로 장단은 연주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치면서 노래는 가능하는데 이제 무대를 섰을 때는 장단자들이 따로 있죠. 가야금을 하면서 노래 부른 사람들은 가야금 병창이라는 종목이에요. 선생님은 판소리만 하시는데 저도 가야금이나 이런 악기들은 교육을 위해서 배웠긴 했죠. 아이들한테 가야금을 어떻게 연주한다, 단소는 어떻게 연주한다 이렇게 알려줄 정도의 실력으로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판소리가 전공이죠. 가야금 병창하고 네. 판소리 따로 하는 거의 장단점은 뭐예요? 가금 병창의 장점은 반주자가 없어도 혼자 악기를 치면서 노래 부르니까 썰렁하진 않겠죠. 그렇지만 판소리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안일이, 말로 하는 것들, 한마디로 해설이나 대화 같은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소리, 노래 부른 거. 세 번째가 발림이라고 순수 우리말로 하면 너름새라고 하는 건데 가금 병창도 연주를 하면서 손도 왔다 갔다 하겠지만 판소리는 노래만 부르니까 두 손이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대화를 할 때도 예 방자야 저기죠 저것이 무엇이냐 이런 대사를 그냥 하는 것보다 손주 저기 방자야 저기죠 저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동작 때문에 사람이 어? 하고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더 재밌지 않나. 아 그럼 판소리라는 게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런 것도 판소리고 그게 판소리죠. 예. 네. 노래를 부르는 건 없는 거예요? 판소리는 노래처럼 부르는 게 편한 건 아니에요. 다 힘이 들죠. 저도 이제 음반을 여러 개 냈지만 목성음을 쓰되 조금은 더 편하게 듣기 위해서 힘을 빼서 좀 노래를 부른다던가. 요즘 음악이 판소리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지금 앨범도 내신 거예요? 네, 앨범을 개인으로는 두 장을 냈고 또 따로 이제 그룹 활동 어릴 때 좀 했을 때 한 장을 냈고 첫 번째 곡은 신사철가 민요를 재탄생시켜서 재밌게 불렀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었고요. 두 번째 앨범에서는 톱질이야라는 타이틀곡인데 우리 국악 판소리하면 톱질이야 혹시 어떤 게 생각나나요? 저는 톱질하면 그냥 나무를 자르는 거. 우리가 오늘날 내려져 오는 게 다섯 바탕이 있거든요. 심청가, 흥보가, 수군가, 적벽가, 춘향가. 감독님은 혹시나 톱질을 한다 그러면 어느 대목이 어떤 흥보. 그렇죠. 그래서 흥보가 이야기의 톱질 박타령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노래도 선생님에 따라서 시간이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저희 스승님의 소리로는
박을 세 박을 타는데 대략 40분 정도가 걸려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도 40분이면 국악인도 너무 잘하면 또 재밌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좀 지루하다는 느낌이 살짝 들잖아요. 지금 아이들은 얼마나 세 박을 타는데 힘들고 지겨울까 이런 생각 딱 드니까 이걸 좀 재밌게 바꿔볼까? 라는 생각하에 톱질이라는 곡의 흥보가중 박타령을 4분으로 요약을 해가지고 짤막하게 첫 번째 박에 뭐가 나오고 두 번째 박에 뭐가 나오고 세 번째 박에는 뭐가 나서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을 타이틀곡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그 톱질이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판소리의 영역보다는 좀 가요가 섞인 그런 영역인가요? 이 장단이 휘몰이 장단이라고 가장 빠른 장단이긴 하거든요. 들려드릴까요? 그럼 라이브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박수길랑은 끓여먹고 강아질랑은 부잣집에다 팔었다가 이렇게 해서 좀 느린 곡인데 이거를 팍소길랑 끓여먹고 강아지는 부잣집에 팔아다가 저 어린 자식들을 구원합시다 이렇게 좀 제가 바꾼 거죠. 완전 힙합인데요? 쇼미더머니에 나가 되겠는데요? 랩 괜찮나요? 오늘 수업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오늘은 저희가 오후에 대회가 있어요. 본선 대결이 있어서 가는데 본선 대결하는 친구들은 좀 일찍 온 친구들도 있고 6학년 입시생들이 연습을 위해서 와 있어요. 판소리로도 진학을 하는 거예요? 네,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있어요. 옆에 학생은 판소리 얼마나 한 거예요? 7살 때 왔어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판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학원의 가장 막내는 5살이에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하는 거는 재능을 발견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가 좋아해서 하는 거예요? 아이가 좋아하는 걸 보고 어머님이 데리고 오더라고요. 이 친구만 해도 7살 때 왔는데 그냥 목소리 자체 흥이 있고 너무 잘했어요. 학생은 보통 그 나이 때면은 뉴진스 노래 좋아하지 않나요? 맞죠. 근데 판소리가 더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하겠죠. 근데 춤을 너무 잘 춰요. 어떤 음악이 나와도 돼요. 딴딴딴딴 딴따 딴딴 언니 킹카 이거 다시 잘라서 이거 다시 그냥 바로 그래야지 멋있지. 아니 딴딴딴딴 좀 그렇잖아요. 뭘로 해줘요? 이거 해요. 야 딴딴 어떻게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딴딴딴딴 딴딴 딴딴딴딴 딴딴 뜬뜬뜬뜬뜬뜬 이렇게 해? 뭐 이런 거 진짜 그래요? 이거 우리 더 빨리 해야 되는 건데 선생님 방금 이 마지막 장면은 진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는 아닌데 마지막에 관객들에게 좀 재미를 선사하려고 만든 거죠 이거는요. 그 흥보가라는 거는 곡의 길이가 대충 어느 정도 돼요? 흥보가는 판소리 중에 그 다섯 바탕 중에 가장 짧은 곡이에요. 2시간 정도 걸려요. 짧은 게요? 네. 선생님마다 좀 틀린데 거의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그럼 그걸 한 번도 안 쉬고 부르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쉬고 부르긴 하지만 하다가 목이 마르면 물 한 잔도 마시고 관객들도 1시간 정도 되면 화장실도 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대략 1시간이나 1시간 반 사이에는 쉬는 시간을 조금 10분 정도 가지긴 해요. 호박떡은 더워도 달고 식어도 달고 참 맛이 좋지. 흥보 큰아들이 난지며. 선생님 방금 수업을 봤는데 판소리 부분에 히히히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꺾이는 부분들을 자기가 애드립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정확하게 박자가 있는 거예요? 박자가 있어요. 감독님께서 너무 잘 따라해 주셨는데요. 그거를 식임새라고 뭐 이런 거 세 번 번기 표시 같은 걸 하면 아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한다. 암묵적으로 소리한 사람들은 아 이 표시가 좀 이렇게 하라는구나 라고 좀 인식은 하죠.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로 하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건방지다고도 할 수 있겠죠. 자기의 음색을 좀 넣어서 자기만의 뭔가를 만들어 되겠지만 그렇다 해서 제가 저희 스승님하고 100% 똑같지 않을 거예요. 저도 이제 제 목에 따라 좀 달라진 게 있겠지만 그래도 90% 정도는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를 그대로 전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방금 레슨할 때도 이 두 친구들이 야 이때 길게 가야지 짧게 가야지 이렇게 하는 것도 틀렸다. 왜 배운 게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게 우리 전통을 이어가는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악보가 있으면 더 편하지만 이건 악보가 없는 거라 이 책 자체가 악보인 거예요.
레슨을 보통 레슨실에서만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뭐 레슨실에서 연습을 하고 방학 때, 겨울에는 안 되고요. 여름에는 지리산 폭포수 옆에서 연습을 했어요. 진짜 폭포수에 가서 하는 거예요? 네. 왜 거기서 하냐면 폭포수 소리가 되게 커요. 그래서 그 앞에서 앉아서 노래 부르면 이 물소리보다 내 소리를 더 크게 내야만이 내 귀에 또 들리니까 그런 연습을 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무조건 지르고 하는 게 방법인 줄 알았더니 또 목이 센 상태도 좋지만 고음 같은 거 올라갈 때 가사가 전달이 돼야 되고 모든 소리가 나와야지 잘한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악을 지른다는 것도 좋은 건 같진 않아요. 아, 그럼 제가 영화에서 봤을 때 폭포수에서 득음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피를 토하고 이런 장면도 있는데 실제 진짜 그런 거예요? 저는 피를 왈칵 쏟아본 적은 없지만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니까 목에서 피맛을 느끼니까 홍대가 아프다 하고 병원 가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그럼 영화에서처럼 피를 토해서 득음을 한다는 것 자체는 원래 좋지 않은 거네요? 옛날에는 탁한 소리를 좋아했죠. 판소리하면 허스키하고. 근데 지금은 세대가 좀 바뀌었으니까 너무 탁한 소리는 전 싫더라고요. 선생님도 말씀하는 거 들어보면 새소리라 그러나? 그런 게 좀 나잖아요. 일부러 만드신 게 아니고 노래를 계속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저도 어릴 때는 조금 허스키했대요. 제가 말할 때는 조금 더 허스키한데 이게 상징은 고음 같은 거예요. 고음이 좀 잘 나오는 편에 속해요. 신 목소리로 살면서 단점은 없나요? 저도 목소리가 여자이다 보니까 애교를 피울 때도 낭낭하게 오빠 뭐 이런 거 하고 싶지만 오빠 이렇게 되잖아요. 어릴 때는 정말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신 목소리가 늘상이어가지고 대학교 때는 정말 많이 세서 저기요 이렇게 하면 안 들리니까 기차를 타러 갈 때 글씨로 쓴 적 있어요. 목포행 몇 시 이렇게 주라고. 아리가 날래 선생님 방금 네. 아이들이 불렀던 게 민요잖아요. 네네. 그 민요 같은 경우는 소리꾼들의 하나의 장르일까요? 네. 방금 불렀던 민요는 남도 민요예요. 원래 전공자들이 판소리 전공자가 있고 민요 전공자가 있는데 그 민요 전공자는 경기 민요, 서도 민요, 경서도 민요 전공애들이 부르는 거예요. 남도 민요는 판소리 하는 친구들이 부르는 거예요. 창법이 남도 민요는 판소리 창법이라서 흔히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기 민요가 지금 제가 목소리가 너무 센 상태여서 흉내를 낼 수는 없지만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가늘고 간지럽게 뭔가 부른다면 우리 남도 민요는 아리아리랑 굵직굵직하게 이게 판소리 창법하고 같아요. 판소리 전공자들은 남도 민요를 기본적으로 많이 해요. 민요 부문 대상팀입니다. 어린이 소리단 소리소원입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릴 때 꿈이 원래 소리꾼이셨어요? 항상 음악을 함께 하고 있었는데 13살 때 엄마가 저희 몰래 1년을 판소리를 배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딸도 목소리 약간 허스키한데 한번 시켜볼까요? 이렇게 하다가 따라가게 된 거예요. 엄마 학원을. 그래서 시작했는데 워낙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것 또한 음악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재밌겠다 하고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고등학교를 지나가게 되고 대학을 또 국악으로 이제 판소리를 하다 보니까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내가 해봐라 막 고민하고 하기 싫을 땐 나 그만할까? 하긴 했는데 이제 석사 들어가면서 이게 내 길이다. 그러면 선생님이 꿈이었으니까 교수가 되고 싶다는 마음에 이제 박사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죠. 교수 자리까지는 못 갔지만 그래도 강사로 활동하면서 꿈은 이루긴 했어요. 판소리라는 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하기가 유리한 건가요? 판소리는 노래를 잘하면 사실 잘해요. 서양음악 친구들도 많이 레슨 받으러 오거든요, 가수들도. 그러면 노래를 잘하는 친구들은 금방 또 따라해요. 그러면 혹시 판소리 하시는 분들은 트로트를 잘 부르시나요? 요새는 포럼 자체에서 판소리 친구들이 나와서 하니까 한이 더 설인 것 같다. 어찌됐든 판소리 향이 많이 나기 때문에 트로트 할 때는 좀 빼긴 해야 돼요. 저도 노래할 때는 조금 더 빼서 부르긴 해요. 아 그럼 일반 가요를 부르시면 진짜 판소리 같은지 한번 들려주실 수 있나요?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이렇게 하면 가요랑 틀리죠.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많이 넣어진. 이게 제가 알기로는 판소리가 우리나라 무형문화재로 알고 네. 있거든요. 소리를 하시는 분 중에 인간문화재도 있으신 건가요? 그렇죠. 많죠. 60대 이상, 뭐 70대 이상으로 있는 선생님들은 많이 인간문화재로 계시죠. 우리나라 판소리가 어떻게 보면 대중가요에 비해 인기는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은 없으세요? 그래도 지금은 트로트 때문에 되게 사람들이 판소리를 좀 관심 있게 보고 해서 나은데 아쉽죠. 우리 국악 공연을 할 때
박소리도 잘 안 나오. 근데 그것도 또 당연한 거예요. 일반인들은 판소리를 모르니까 홍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트로트 가수들이 불렀던 배 뛰어라라는 그런 곡들을 하면 박수도 많이 나오고 해요. 그나마 홀로알이랑은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면 좋아는 하더라고요. 대중들도 모르니까 도움을 못 해주고 관심 분야가 좀 아니니까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선생님은 그럼 대중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신 게 있나요? 갈까보다라는 곡이 있어요. 예를 들어 춘향이가 이도랑 헤어지고 나서 사또에게 끌려가면서 우리 이모는 대체 어디 있나, 차라리 귀신이 돼서라도 따라가야겠다, 그런 막 애절한 마음을 부르는 대목이 있거든요. 근데 일반인들한테는 그게 너무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피아노를 입히고 선율을 입혀서 다르게 표현한 그런 곡들도 있고. 그 곡 한 소절만 들려주실 수 있나요? 오늘도 그대의 생각에 눈물이 나네. 이 앞에는 이제 이렇게 편하게 가요. 진짜 제가 들었을 때 좀 가요 같네요. 네. 이건 그 다음부터 이제 판소리 나요. 1년 1도 복은 많은, 이렇게 판소리로 가요. 선생님 오늘 저랑 이렇게 하루 종일 함께 하셨잖아요. 네네.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렇게 하루 종일 촬영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기대가 안 되고 어떨까 고민만 되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나의 어떻게 보면 인생을 짤막하게 하루에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스토리가 나와질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도 직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저희 수상한 직업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사실 한 길로만 와서 여러 직업을 해보진 않았지만요, 판소리를 하니까 강의, 공연, 또 레슨 여러 가지는 하고 있지만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못했던 분이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도전해보세요. 좋아하는 일을 하시면 그래도 힘들어도 재미있게 할 수 있으니까요. 하고 싶은 일에 꼭 도전해보세요. 수상한 직업! 아이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다, 화이팅!